박해일, 박솔미, 성지로 주연의 영화 극락도 살인 사건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섬 극락도에서 펼쳐지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쫓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극락도 살인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현재 맥스무비와 티켓링크, 시젤 등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각각 40.78%, 36.6%, 48.5%를 기록했습니다. 개봉 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던 우아한 세계는 예매 순위 2위와 3위를 오르내리며 남성 관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 천년악도 예매 순위 5위권 안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악은 특히 서편제의 향수를 갖고 있는 30대 중반 이상의 관객층에 은근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